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디지털 전환기 노동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액화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무엇보다 불평등 확산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 밀도를 기록하고 기술 발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크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전산화 단계, 기업 활동 일부를 ICT 기반으로 전환하는 디지털화 단계, 그리고 마침내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과 경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기에 불평등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등 확대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가설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고등교육 졸업자가 증가하고 또 고숙련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양극화보다는 직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정형 편향적 기술 진보 가설에 따르면 루틴한 일, 즉 정형적인 직무를 주로 하는 중숙련 일자리는 기계와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고 정보 처리와 같은 직무는 AI를 통해서 대체되기 때문에 고학력을 가진 고숙련 노동자들은 오히려 생산량 향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 디지털 전환기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숙련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숙련 및 저숙련 일자리가 양극화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분석 결과를 보면서 한국 청년 노동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5세에서 34세까지 일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의 궤적을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 청년들은 기술과 높은 지식 수준이 필요한 고숙련 서비스직, 다시 말해서 비정형의 노동이면서도 고인지 숙련의 일자리에 머무르는 집단이 있고 두 번째, 이와 같은 일자리에서 낮은 수준으로 숙련이 필요한 일자리로 하향 이동하는 집단,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로 저숙련, 아니 제조업 분야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직무를 반복해서 하는 숙련의 일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는 집단, 네 번째는 이 같은 일자리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후반기에는 고숙련 서비스직으로 상향 이동하는 집단, 마지막으로는 단순 서비스직 일자리와 같이 비정형이지만 주로 육체 노동이 필요한 숙련의 일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계층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특정 숙련 계층에 진입한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숙련 직종으로의 수직적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거나 지식 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경우 상향 이동할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공계 및 과학 전공, STEM 분야의 전공을 가진 청년들은 디지털 전환에서 잘 적응할 확률이 높았는데요. 여기에 남성 청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일자리 계층화와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성별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또 노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조업 기반 경제의 노동시장에서 이미 기업들은 노동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제외한 기술과 업무는 외주화하고 슬림화하였습니다. 하청노동과 외주화된 노동의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고용의 불안정성과 고용주의 책임이 모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플랫폼 경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외주화와 아웃소싱이 더 용이해지고 액화노동 현상이 관찰됩니다. 액화노동은 고용관계, 노동형태, 노동장소, 우리가 직업 또는 일자리를 생각하며 떠올려지는 전통적인 모습의 노동, 노동장소, 이것을 둘러싼 기준들이 해체되고 형해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화노동은 비정형 노동자, 종속적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노동 통제가 존재하면서도 쉼과 일의 경계, 생산적인 시간과 비생산적인 시간, 사적 공간과 작업 공간,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노동의 형태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이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액화노동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나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는 주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정형 노동,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는 제도 보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회보험에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렇게 비표준적 고용관계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가입되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새로운 형태의 액화노동은 불안정 속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기의 노동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왜 제도는 변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노동의 형태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히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일컫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여러 정책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는 제도조합이 맞이한 일종의 교착상태라고 말합니다. 교착상태 속에서는 정책표류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표류는 외부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제도는 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제도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제도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목적이나 기능은 점점 약화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회안전망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불안정 노동자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정책표류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주요 원인은 정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결정자들의 정책개혁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혁의지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제도들이 교착상태에 도달하면 개혁은 점점 더 어렵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제도의 부정합이 발견되는 가운데 세로축은 액화노동의 정도를 그리고 가로축은 제도의 정합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불안정 노동자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처럼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낮은 정도의 제도적 정합성과 이제 시작되는 액화노동의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반면에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내부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높은 제도적 정합성을 나타냅니다. 그 후 두 번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은 신흥 불황자, 불안정 노동자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정도의 액화노동의 특징을 지니지만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전환기에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먼저 불평등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기의 기술 변화는 당연히 기회도 가져오지만 동시에 불안정 노동자와 불평등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의 화려한 측면 뒤에 부작용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도들이 교착 상태를 이루며 부정합성을 이루는 가운데 개혁의 주체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착된 상태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안의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연구, 정책 실험,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